아, 이렇게 돼 있구나. 5월 달에 예예. 6cm짜리가 들어와가지고 이만큼 큰 거예요. 6cm짜리가 들어와서 3kg까지 다 클려면 얼마나 걸려요? 2년 정도 걸려요. 1.7 넘는 광어는? 1년 한 6개월? 1년 6개월. 네. 1kg 하려면? 8개월. 장화 이거 붙어있는 거 좀 사봐. 어, 어떻게 내려가?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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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2kg짜리예요? 엄청 크네. 어, 얘네 너무 커. 야, 너. 어, 잡아야 돼. 아, 이게 안 되네. 어! 잡을 수 있는데. 야, 얘네 너무 싱싱해. 달라. 서울에서 받을 때랑. 어. 아, 원래 이렇게 팔다 거리. 안 되겠네. 아, 나 잘 잡는데? 아, 이렇게 잡는다. 아, 그래요? 시간 한번. 어! 왜 나왔어? 네. 가만 있어봐. 눌렀어. 됐더라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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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요. 아, 이렇게 당기는구나. 산소통에서 저렇게 산소를 통마다 분배를 해서 주고 있어요. 아, 이게 산소통이에요? 17. 오! 장난이 있어야지. 광어 상태? 네. 요 크기만 큰 게 아니라 여기 뚱뚱해야 되거든? 뚱뚱해요 오늘? 어, 돼지 광어. 졸라 돼지 같아. 다 2kg 정도 돼. 어, 이게 딱 손으로 잡아도 감이 와요? 어. 돼지 새끼들은 2kg. 이 정도 크기면. 근데 똑같은 크기인데 1.7도 나갈 수 있어. 아, 말 시키지 마. 이거 몇 마리 한 거야? 광어 오늘 얌전하네. 얌전한 이유가 있어요? 많이 지친 거지. 아까 물 찍어서 먹었는데 왜 그렇게 한 거예요? 맛보려고. 왜 맛보는데? 온도도 다르고 어떤 건 해수고 어떤 거는 그냥 소금 조금 섞은 물이라. 맛보면 온도를 느끼게 돼요? 온도는 손을 담가봐야 되고. 맛은 지금 여기 숭어가 있고 여기 광어가 있는데 빈수조 두 개에 넣으라고 했단 말이야. 숭어랑 같이 넣으면 안 돼요? 아니 바보야, 저 귀엽는데 빈수조야 하라니까. 아 진짜. 아. 아, 드디어 이게 왔다. 어디? 저쪽에. 오징어. 오징어 먹자. 피부과도 아닌 정신 끊어.